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제로그입니다. 자, 오늘의 사원 RG 윙건담 박스를 열어볼 겁니다. 아, 박스 이쁩니다. 애초에 윙건담 자체가 좀 이쁜 것도 있는데 이번에 RG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날개가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. 역시 윙건담 윙. 자, 그러면은 오픈. 짜잔. 일단 아까 사면서도 봤지만 어드밴스드 MS 조인트는 날개 관절에 들어가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의 분할 자체는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고, 특히나 이 프레임이 좀 기대가 됩니다. 프레임이랑 날개 분할, 날개가 굉장히 좀 이제 전개되는 식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런 거 좀 기대가 되고, 그리고 나머지 분할도 꽤나 깔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흰색은 역시나 이번 투톤이군요. 투톤이네요. 백색이랑 약간 밝디밝은 그레이 그런 느낌으로 흰색도 투톤으로 바뀌었네요. 자, 그러면은 다 개봉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, 먼저 A랑 B러너. A러너 같은 경우는 클리어 그린에다가 머리 파츠랑 나머지 무장이나 일부 관절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, 뭐 덕트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런 작은 부품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 분할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, 버스터 라이플의 에너지 팩도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, 버스터 라이플도 이래저래 분할을 많이 시켜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좀 이런 부분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B러너가 어드밴스드 MS 조인트, 딱 봐도 날개 관절인 것 같고, 잘 보면은 관절에 약간 이런 돌기가 있는 걸로 봐선 고정을 위해서 약간 그 클릭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리고 C러너, 전체적인 프레임일 것 같아요. 팔이나 다리에 들어가는 프레임, 그래서 곱하기 2로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쪽만 먼저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종아리입니다. 이 종아리 안쪽에도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게 들어있어요. 다 작지만 좀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, 그 외에도 분할시켜 놓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뭐가 뭘지 이제 감이 아직 잘 안 오는데, 일단 무릎이나 이런 것 같고, 여기도 팔 쪽일 것 같고, 여러모로 이제 조립하면서 살펴보고 싶은 게 많네요. 자, 그리고 D러너. 이쪽은 러너가 한 장이고, 예, 교체용 손들이나 스커트, 뭐 이제 골반 쪽이나 이제 하나만 쓰이는 부분들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, 스탠드 조인트가 있어요.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. 약간 제타 건담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은 이제 뉴 건담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,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스탠드 조인트를 끼우는 그런 형태인 것 같죠. 그리고 EF러너, 둘 다 곱하기 2 부분이 존재합니다. E러너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잖아요. 그래서 날개라든가 이제 팔에 들어가는 부분들, 어깨라든가 이런 거,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, 중복이 아닌 부분은 뭐 블레이드 안테나라든가 아니면 버스터 라이플의 하단 부분 노란색이라든가 아니면은 날개 한 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F러너 같은 경우도 곱하기 2가 있어요. 팔이나 어깨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중복으로 들어가고, 나머지는 스커트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쪽은 가슴이겠네요. 가슴이나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. 다음은 GH러너. G러너는 빨간색입니다. 날개랑 발 그리고 쉴드에 빨간색이 들어가잖아요. 빨간색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, 딱 이렇게 해서 재현을 해줬고, 그리고 H러너 같은 경우도 이제 앵클가드라든가 팔뚝이나 이런 부분 같아요, 느낌상.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가운데 있고, 좌우로 이제 중복 아닌 부분이 뭐 옆구리나 이런 거 같은데, 이건 만들어 봐야 알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으로 아이러너랑 빔사벨. 빔사벨은 이제 클리어 그린으로 사출이 되었고, 아이러너 같은 경우는 역시 가운데 중복이 있어요. 다리 외장이나 아니면은 날개 쪽 뭐 외장 같은데, 발 쪽이나 이런 거, 앵클 가드도 있어 보이고요. 중복이 아닌 건 스커트나 쉴드에 쓰이는 부분이나 날개의 하얀색 부분 같은 게 이제 중복이 아니네요. 여기도 패널 라인이 이것저것 있는 걸로 봐서는 날개가 좀 아무래도 전개되는 게 있다 보니까 신경 쓴 부분 같아요. 리얼리스틱 데칼은 엄청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. 이 메탈릭 실만 다 붙이고 나면은 일반 테트론 실 같은 경우는 포인트적으로 그냥 코우션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날개 이런 형식 번호 같은 게 중요 포인트 같아요. 그리고 매뉴얼, 언제나 머리, 얼굴이 강조되는 그 느낌. 역시 로봇은 얼굴이 멋있어야 한다. 뒤쪽에 마킹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뭐 많아 보이진 않아요. 그냥 붙여볼만 할 것 같고. 이제 러너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준은 아니고, 조립도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하지만 디테일한 건 많이 살렸겠죠? 날개가 가장 기대가 되긴 합니다. 변형이랑 버드모드 변형이랑 변형이 되게 심플하긴 한데, RG에선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을지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, 다리 역각으로 꺾이는 것도 기대가 되고, 예, 아무래도 좀 이제 윙건담 같은 경우도 좋아하다 보니까 신경 쓰게 되네요.
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RG 윙건담의 박스를 열어봤습니다. 빨리 조립하고 리뷰를 해보고 싶네요. 후딱 이제 조립방송 준비해보도록 하고 또 리뷰에서 뵙겠습니다. 재룡이었고요.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. 안녕! 바보실!